집합의 연산. 집합 어떻게 계산하나 이 말이다, 그지? 자, 먼저 집합 길이를 요렇게 기호로 연결할 수 있고 요런 기호로 요렇게 연결할 수 있고. 자, 요렇게 생긴 요거를 A와 B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요 두 집합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를 교집합이다.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를 교집합. 그러면 A 합 B와 A 교 B. 자, 요게 연산에서 제일 기본이야. 어떤 원소,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A하고 B를 합집합을 시키면. A와 B를 합집합을 시키면 어떤 원소인데, 이 어떤 수냐면, 그 수는 A의 원소이거나, 이 말이다, 그지? X는 B의 원소. 그럼 교는 똑같은데 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거를 벤다이그램에서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야. 벤다이그램에서.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요렇게 있어, 이쪽에. 합집합은 X가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다는 거야.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야.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을 다 하면 되고, 교집합은 둘 다 해당하는 거. 자, 그럼 집합을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버리면 A도 되고 B도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지? A도 되고 B도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 없는지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집합 두 개를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기를. 그럼 요 부분은 교집합. 그 다음 이 부분이 합집합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합집합이다. 자, 그 다음 용어. 서로소 하는 용어가 있어요. 서로소. 자,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 있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요 두 집합을 우리는 서로소다.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제? 자, 그럴 때는 집합을 아예 표현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우리는 서로 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쓸 건데 연산은 기본적으로 벤다이그램을 표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벤다이그램. 그래서 집합 A하고 자, 집합 B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AB를 표현하는데 둘 다 들어있는 걸 봐. 둘 다 들어있는 거. 이 B라는 놈이 둘 다 들어있지. 그 B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A 집합에는 AD야. AD. 그럼 AD는 A 중에 나머지 부분에 AD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B, CE니까 CE는 이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겠지. 자, 이렇게 하면 집합 A는 ABD. 집합 B는 BCE. 자, 그러면 합집합은 요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라 했지. 교집합은 B를 의미하는 거야. 교집합은 B. 그 다음 합집합은 A, B, C, D, E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할게. 4번 똑같은 거니까. A하고 B를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 건데,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 3호네, 3호. 그럼 3호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3하고 5는. 그럼 1, 2가 이쪽 편에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 다음 4, 6은 이쪽 편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합집합은 1, 2, 3, 4, 5, 6. 교집합은 3, 5. 이렇게. 자, 앞에 거는 이제 직접 이런 원소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쭉 되어 있는 거고. 자, 오른쪽은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조건 제시법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집합의 원소들을 구해버리자. 4의 양의 약수 했기 때문에 1, 2, 4다. 이렇게 돼요. 4의 양의 약수. 그 다음 6의 양의 약수 됐기 때문에 1, 2, 3, 6이다.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집합 A와 집합 B를 표현하면
1, 2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1, 2가. 그 다음 남아있는 집합이 요거는 4가 되고 남아있는 집합이 3, 6. 자, 그래서 합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 2, 3, 4, 6. 그 다음 17번 서로 소인 거 한번 찾아봐라 했다. 서로 소인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럼 여기 B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B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교집합으로 하면 당연히 서로 소겠지, 그제? B 집합이 아무것도 비어 있으니까 공통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A, B, F 하고 여기에 공통이 들어있지. 그럼 요거는 서로 소가 될 수 있어요. 요것도 3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소가 아니에요. A, B, E. 그 다음에 요거는 C, D, F, G, H. 요거는 공통이 없지. 공통이 없으니까 요거는 서로 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이거는 서로 소지. 유리수인 것도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건 없으니까, 그제? 자.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다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게 그럼 전체 집합이야, 그지? 전체 집합 안에 뭐가 있겠노? 전체 집합 안에 그거의 부분 집합인 어떤 A 이런 집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A다, A. 그럼 이쪽은 바깥쪽은 뭔데? A가 아닌 거지 말이야. 전체 집합 중에 A가 아닌 거지 말이야. 이 A가 아닌 거를 앞으로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A가 아닌 부분, 요 빨간 부분을 나타낸 거야, 그지? 그것이 A가 아닌 거를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여집합은 반드시 뭐가 전체 집합이 정해져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집합이 아닌 거 됐기 때문에 전체가 있어야 나머지 아닌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전체가 있어야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여집합. A 쓰고 C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나 쓰죠. 이렇게 하면 A가 아닌 것 이 말이야. 자, 그럼 A가 아닌 것, A 여집합은 조건 제시법을 어떻게 쓰는 거 봐. 어떤 X야, 그지? X인데,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A가 아닌 것,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집합에서 빼는 건데, 자, 요거는 처음에 조금 헷갈려. A에서 B를 뺄 거야. A에서. 그럼 이건 뭘 A에서 B? A 중에서 B를 빼는 거야, B를. 그럼 결국은 요만큼 빼는 거지, 사실은. A 중에서 B를 빼는 거는 뭘 빼느냐면, A 교 B를 빼는 거야. A 중에서 B를 빼지만, 실제로는 A 교 B를 빼는 거야.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을 다 뺀다 이 말이에요.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을 다 뺀다. 자,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A이고 일단 A라 해야 돼. B가 아닌 것 이 말이에요. A이고 B가 아닌 것. 그럼 요거를 집합 연산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야. A이고 B가 아닌 것 이 말이네. 그치? A이고 B가 아닌 것. 자, 그래서 A 빼기 B를 연산으로 표현할 때는 A이고 B가 아닌 것. 자, 앞으로 맨날 쓸 거예요, 이거는. 자, 집합 A는 CBI 자인수지. 그럼 1, 2, 3 해서 9, 10 이렇게 되는 요 집합이 전체 집합. 그럼 A가 이렇게 됐네, 그제? 그럼 A 여집합을 구하라 하면 전체 집합 중에 2, 4, 6, 8이 아닌 것. 1, 3, 5, 7, 9, 10. 이렇게. 전체 집합 중에 A가 아닌 것. C의 여집합은, 요거는 홀수 집합이 C이기 때문에 홀수가 아닌 것. 즉, 짝수니까 2, 4, 6, 8, 10. 차집합, 여기 봐. 차집합 보자.
먼저 A 빼기 B를 구할 거예요. A 중에 B에 해당하는 것을 다 뺀다, 그제? 그럼 답은 A 중에 있는 원소가 답이 되는 거야. A 중에서. 자, 이게 이 중에서 답이 와야 돼. A 빼기 B는. 그 중에 B에 해당하는 C, D, E에 해당하는 다 빼버려. C, D, E는 없으니까 안 빼도 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것이 A, B, 이렇게. 이제 B 빼기 A를 구해요. B 빼기. 요거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걸 다 뺀다면 A는 A, B, C, D니까 A, B, C, D에 해당하는 걸 다 빼버려. 그럼 남아있는 것이 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개 더. A에서 B를 빼면 1, 2, 4, 5 중에 2, 3, 5, 6을 빼는 거예요. 2, 3, 5, 6을 빼니까 1, 4가 남는 거예요. 그치? 자, B 빼기 A는 B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걸 빼야 돼. 그럼 답은 항상 B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 1, 2, 4, 5를 빼면 1, 2, 4, 5를 빼니까 3, 6이 이렇게 나와요. 1, 2, 4, 5를 빼니까 3, 6. 자, 먼저 전체 집합에 대해서 A, B가 있는데 요 집합 A하고 집합 B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에 대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공통인 거 찾아야 돼. 둘 다 들어있는 거 C, G, H. 그 다음에 A에 나머지, B에 나머지, 그럼 전체 남아있는 거는 J, K 이렇게. 요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거야. 합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그대로 쓰면 되지. A, B, C, D, E, F, G, H, I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시오. C, G, H. 그 다음 A 여집합을 구하시오. A 빼고 나머지 다다, 그제? 그러면 B, E, I, J, K 이렇게. 그 다음 B의 여집합 요거 빼고 나머지 다 구하셔야 했으니까 A, B, F, J, K. 그 다음 A에서 B를 빼라 했지. 그럼 A 중에 B에 해당하는 것 즉 빨간 거를 빼고 나니까 A, B, F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B에서 A를 빼라 했다. B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걸 다 빼고 나면 D, E, I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중에 B가 아닌 것 빼라 했다, 그지? 아? 아. D지. 그 다음에 A에서 B가 아닌 거를 다 빼줘야 돼. A 중에서. B가 아닌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그지? 그거를 빼고 나니까 C, G, H가 나옵니다. C, G, H.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집합, B 집합, 그 다음에 전체 집합, CB의 약수, 그 다음에 18의 약수. 그거를 공통되는 거 1, 2, 3, 6 찾고 나머지 원소들, 그 다음에 전체에서 36의 약수 중에 나머지 원소. 자, 그래서 이렇게 벤다이그램으로만 표현하면 돼. 그럼 합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집합은 1, 2, 3, 4, 6, 9, 12, 18 이렇게. 그 다음 교집합은 1, 2, 3, 6. 그 다음 A 여집합은 A가 아닌 것. 3, 9, 18, 36. 9, 18, 36.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것. 4, 12, 36. 그 다음 A 빼기 B.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니까 4하고 12. B 빼기 A는 9하고 18. 그 다음 B의 여집합, B가 아닌 것 중에서 A를 빼라 했다, 그제? B가 아닌 것 중에서 A를 빼. B가 아닌 거는 요게 B니까 B가 아닌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거는 36만 이렇게. 그 다음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보세요, 성질. 이것도 다 뭘로 생각하느냐면 벤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해서 이 식을 외우면 안 돼.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자, 하는 원리는 벤다이어그램을 자꾸 이용을 해야 돼. A하고 A의 합집합, A하고 A의 교집합,
그럼 벤다이그램 똑같다고 생각. AA 똑같으니까 합집합을 해도 A고 교집합을 해도 A. 이건 당연한 말이지. 자, 어떤 집합 A하고 공집합이지. 공집합. 요거 두 개를 합집합을 했다면 합집합. 그럼 공집합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제? 없으니까 합집합은 그대로 A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자,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공통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이가. 그래서 이것도 공집합. 요렇게 읽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만 되면 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를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체 집합하고 A하고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지. 두 개를 합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 그럼 공통되는 건 A가 그대로 중복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하고 A의 교집합은 A가 돼. 자, 전체 집합에서 A하고 A가 아닌 거, A하고 A가 아닌 거를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다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통은 당연히 없겠지, 그지? A하고 A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전, 자, 먼저 이것도 공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항상 여집합은 전체에서 보는 거라 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 그럼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아닌 것. 그거는 공집합이 되겠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은 여기잖아, 여기. 이놈의 또 여집합 했으니까 그대로 A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여집합에 여집합 하면 그대로 A가 됩니다. 자, A에서 B를 빼면 아까 A가 A이고 B가 아닌 것 이렇게 했지. A에서 B를 빼면 여기잖아, 여기. A에서 B를 빼면 A이고 B가 아닌 것. A이고 B가 아닌 것.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많이 써야 돼, 앞으로. A이고 B가 아닌 것. A 빼기 B는 A 이거 앞에 거 and 뒤에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그 만약에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A에서 B 여집합을 빼면 A 이고 요것이 아닌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 전에 했던 요거 봐. B의 여집합 빼기 A다, 그지? 그럼 앞에 거 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고칠 줄 알아요. 앞에 거이고 뒤에 것이 아닌 거. 요것도 봐. 앞에 거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요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A교 B하고 같다만. 그래서 이제 연산이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요렇게 풀어야 돼. 앞으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에 색칠하고 색칠하여 나타내고 내만의 알맞은 기호를 서시했다.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게 무슨 말이고 그리고 요거 하여튼 요 결과는 전체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제? 이 결과는 전체 집합이다. A와 A가 아닌 거의 합집합. 이거 아, 그 말이야. 이렇게 쓰란 말이 뭐예요? A와 A가 아닌 거의 합집합. 그다음에 50번.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다, 그제? A하고 A가 아닌 것. 요거 두 개를 교집합을 하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A하고 A가 아닌 거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없지.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됐다.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건 A란 말이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란 뜻이고. 자, 그거하고 A하고 이것도 서로 같다 이 말이네, 그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말이고. 그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A하고 같다 이 말이네.
A 빼기 B가 여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 A하고 B가 아닌가 하고의 교집합이다. 그치? 그럼 A하고 B가 아닌 건, B가 아닌 거는 이거잖아. 이게 B가 아닌 거잖아. A하고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니까 어디야? 바로 요 부분을 나타내, 요 부분. 그치? 그럼 이것도,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야. 3. B 빼기 A는 여기지. 그 다음 B이고 A가 아닌 것, 그게 B 빼기 A잖아. B이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역시 뭐 이런 거야. A하고 A의 합집합은? A. A하고 A의 교집합은? A. 공집합. 아, A.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A. 합집합이니.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 그 다음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은 뭐야? 이거는 공집합이다.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은? 벤다이그램 생각하면 돼. A하고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은? A가 됩니다. 그 다음 B하고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B하고 B가 아닌 거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겠지. A 빼기 B는? A 빼기 B는 A 있고 B가 아닌 거. A 빼기 B는? A 빼기 B는 여기다, 그제? A이고 B가 아닌 거. 그래서 A교 B의 여집합. 자, B교 A의 여집합. B이고 A가 아닌 거는 B 빼기 A란 말이지. B이고 A가 아닌 거는 B 빼기 A. 자, A 빼기 B의 여집합이니까 A교 뒤에 거의 여집합. 여집합 아닌 거. 자, 이것도 봐. 앞에 거 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이 말이네. 그죠? 앞에 거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A 빼기 B는 앞에 거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앞에 거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이거는 A 여집합 교 B가 된다. 즉 다른 말 하면 B 빼기 A가 된다, 이 말이지. B 빼기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다이그램 계속 연습하는 거야.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했다, 그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하면 요 집합이 A고 요 집합이 B라는 뜻이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하면 요게 A고. 자, 그럼 여기서 요 문제 풀이하는 거 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이렇게 했다, 그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자,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AB를 무조건 요렇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AB를 이렇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요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집합이 아닌 상태로 문제를 푸시오, 이 말이에요. 요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벤다이그램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했기 때문에 벤다이그램을 자체를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림 보고 벤다이그램 보고 하는 거랬다. A교 B는? 그렇지, A가 됩니다. 이거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그림 보고 하는 거야, 그림 보고. 지금 계속 어떤 상태로 푸느냐 하면, A가 B의 부분, 요 그림,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벤다이그램을 보고. A 합 B는 그러면. 그럼 B가 되죠. A, B 합치면. A 빼기 B는? A에서 B를 빼면? A 중에 B에 해당하는 걸 다 뺀단 말이야. 그럼 다 B잖아, 다 B. A는 다 B잖아, 그제? B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A 빼기 B랑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집합이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을 딱 보게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아, A, B가 이렇구나. 이렇게.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을 딱 보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이야기야. 자, 요거는, 자, 이거 잘 봐야 돼. 처음에 요게 조금만 연습하면 되니까. 앞에 거, 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이 말이야, 그제? 앞에 거, 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이 말이야. 앞에 거, 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즉, A 빼기 B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공집합이야. 자, 75번은 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래서 있지, 그제? 그 75번은 문제 풀 때 시작을 할 때, 아, B하고 A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요 벤다이그램을 보고 하는 거야. 이거 애우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제? 요 벤다이그램을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75번부터 82번까지 정리해봐. 자, 이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이제 B가 A에 들어있는 요렇게 되는 포함 관계를 지닌 그림이야, 그제? A 교 B. 자, A하고 B를 교집합해봐. 교집하면 B, 맞지? 자, A, B를 합집합을 하면 A가 되겠지? 그 다음 B에서 A를 빼면, 그렇지, 이것도 공집합이다. B 중에서 A에 해당하는데 다, B는 다 A잖아, 그치? 그래서 빼고 나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알아두자. B와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집합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집합이 아닌 거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서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 다음 B 요거는 B에서 A에서 B를 빼라 했지. 요건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했지. 자, A 중에 B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면 어때? 요만큼이 남잖아요. 요만큼이. 그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됐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을 빼면 요만큼. 자, 외우는 거 아니라 했다. 분명히 벤다이그램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했다. 그지? A, B 사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그 형태로 벤다이그램을 그려놓고 그 벤다이그램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자, 이것도 고치자. 앞에 것이고 뒤에 것이 아닌 것 이 말이야. 이게 공집합이다. 자, 이 말은 다시 B 빼기 A가 공집합이다 이 말이잖아, 그제? 자, B 중에 A에 해당하는 거 빼면 공집합이다. 이거는 참. 요거를 요렇게 보지 말고 자꾸 요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야. 집합이 연산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A에서 뭘 빼랬냐면 A 중에서 A 교 B를 빼라 했지. 자, A 중에 이 전체 중에서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이 뭔데? A, B의 교집합이. 교집합이 바로 B라는 말이잖아. B, 그지? 그 이건 A에서 B를 빼라는 말이야. A에서 B를 빼면 요만큼이 남지, 아까와 같이, 그지? 네. 이건 공집합이 됐으니까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A 합 B는 뭔데? A 합 B는? 이건 A하고 같은 말이지. 그럼 A에서 A를 빼니까 공집합이다. 요거는 자. 자, 이거는 봐. 이것도 벤다이그램 보고 하는 거야. A, B가 이렇게 있어.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그려야 지. 여기 봐. A 합 B, B 합 A 두 개의 합집합을 해주면 그대로겠지, 그제? 그래서 합집합, 그 다음 A 교 B도 요거고 B 교 A도 요거예요. 그래서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벤다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 그 다음 결합법칙. 합집합끼리야, 끼리. 합집합끼리는 세 개를 합집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세 개의 집합을 쓸 때는, 자, 우리 두 개는 아까 이렇게 그려야 돼. 두 개는. 왜 이렇게 그려야 돼? A, B가 공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A, B가 공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이게 그냥 비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제?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게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집합이 이렇게 세 개야, 세 개. 집합이 세 개가 된 바, A, B,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돼. A, B, C 순서는 관계없고. 자,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세 개 모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 이해되지? 두 개끼리, 두 개끼리, 두 개끼리 공통도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공통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 그 다음에 A, B, C가 아닌 부분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세 개일 때는 그림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요 그림에서, 자, 여기 봐. A 합 B를 해봐. A 합 B는 여기잖아. 여기.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하면 여기. 그거하고 C하고 합집합인 거야. 그럼 C하고 합집합인 또 C만큼 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A 합 B에 합 C를 한 거고. 이거는 B 합 C에다가 A 합. 결과는 요게 같게 된다. 교집합끼리도 마찬가지야. 교집합끼리도. 자, 해서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로 보면 되느냐면, A 교, B 교, C, 요거는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바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갈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주면 된다. 교집합끼리도 합집합끼리도 반드시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 그렇게 돼야 돼. 자, 그거를 이 분배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 분배법칙하고. 자, 분배법칙은 우리 먼저 요 숫자로 된 거 보자. 요거 봐. 우리 이게 분배법칙이잖아. 이게 분배법칙이다, 그지? 요거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2 곱하기가 공통이네. 그럼 2 곱하기를 해주면 3 더하기 4, 이렇게. 이런 거를 분배법칙이라 하죠. 우리 수에서, 그지? 그거하고 똑같아. 요게 합집합이고 하나는 교집합이야. 합집합끼리 해버리면 그게 결합법칙이었잖아, 그지? 이제는 분배법칙은 합집합, 교집합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우리 숫자 있던 거하고 똑같이 A 곱하기 B 하듯이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A 합 B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숫자하고 아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거 생각해 주면 되겠지. 다시 A 합 A 합이 공통이다, 그제? 자, 그래서 요건 A 합을 묶어버리자. 그럼 앞에는 B이고 연결되기를 C 이렇게. 그래서 분배법칙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안 헷갈리도록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해볼까? 똑같아 이것도. 요거다, 그제? A 교 B 합 A 교 C 이렇게. 다시 요거는 A 교가 공통이지. 그럼 A 교를 묶어주면 B 연결되기를 C 이렇게. 자, 요거를 분배법칙이다, 이렇게, 분배법칙. A 합 B는 같다 있지, 뭐하고? B 합 A하고. 합집합끼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B 교 A나 A 교 B나 같다, 그제? B 교 A나 A 교 B나 같다. 근데 요거는 다 합집합이네. 다 합집합이면 결합법칙 성립한다, 있지? 요렇게. 다 교집합끼리니까 결합법칙 성립한다, 있네? 요렇게. 자, 이거는 분배법칙이네. A 합 B 교 A 합 C. 자, 이거는 결합법칙은 이제 반대로 쓰는 거야. A 교가 공통이지. 그래서 A 교를 묶어내고 B 합 C 이렇게 돼. B 합 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드 모르간 법칙. 드 모르간 법칙. 드 모르간 법칙. 자, 이제 드 모르간 법칙. 자, 드 모르간 법칙 하는 거는 A 합 B다, 그지? 자, 이거를 전체를 여집합을 시킵니다. 전체를. 자, 전체를 여집합을 시키면 A도 여집합되고 B도 여집합이 되는데 요 합집합 요 부분이 반대로 바뀌어서 교집합 요것만 잘 이해합니다. 합집합 부분이 반대로 바뀌어서 교집합.
그럼 A 교 B의 여집합,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A도 여집합이 되고 B도 여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이었으니까 뭘로? 반대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드모르강 법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전체 여집합하시오 이렇게. 자, 각각이 다 여집합이 되니까 A 여집합은 A로 바뀌겠지. B 여집합은 B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합집합은 이렇게 교집합. 됐지? 자, 드모르강 법칙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풀 줄 알아야 돼. 자, 요거를 전체 여집합으로 고칠 거야. 그럼 다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 A 교집합이니까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B. 요렇게 고치고 전체 여집합 이렇게. A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이니까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B. 전체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돼야 돼, 이게. 자, 요거는 드모르강 법칙 하라는 거네. A 여집합 합 뒤에 거는 B의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요건 A는 A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은 B로 돼. A 여집합은 A가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는 B의 여집합이 되고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A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이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 A 여집합은 A, 교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 자, 이제 요 놈이 요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금방 배웠던 요 연산 법칙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연산 법칙. 자, 잘 봐라, 이거는. 여기 봐라. A 빼기 B 합 A 교 B. 자, 이거를 금방 배웠던 연산 법칙을 가지고 요게 A가 된다는 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이런 연산 법칙을 써서 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야. 태어나서, 그지?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이렇게 탁,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요쪽 페이지에 있는, 지금 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연습을 해가 이게 자연스럽게 요런 어떤 형태식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 자, 그런 것 중에 자, 제일 첫 번째. 연산법칙을 쓸 때는 요 놈이 나오면 이거 차집합에 대한 연산법칙은 아까 없었잖아. 그래서 차집합은 연산법칙을 쓸 수 있는 요식을 항상 고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때.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 다 고쳐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딱 보니까 배운 연산법칙 중에 뭘 쓸 수 있을까를 보니까 분배법칙을 쓸 수 있네, 그지? 분배법칙. 그래서 A 교를 묶어줬더니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돼. 그럼 아까 전에 B하고 B가 아닌 거를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B하고 B가 아닌 거 합집합은? 전체 벤다이그램 생각해봐. 요게 B이고 요게 B가 아닌가 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그럼 전체 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잖아, 그제? 전체 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야. 그러면 뭐가 돼? A가 된다. 아,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되는 요 과정에서 쓰는 거를 지금은 요거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요식을 보고 분배법칙을 쓸 수 있어야 돼, 분배법칙. 그 다음, 102번. 자, 102번은 A 합, B 교, A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뭐야? 무조건 차집합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있지, 그지? 자, 두 번째. 드모르강 법칙, 즉, 전체에 뭐 여집합이 돼 있는 식은 그대로 쓰면 못 풀어. 그래서 A 여집합, 교, B 여집합 항상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첫 번째 딱 해야 할 일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드모르강 법칙으로 풀어줘야 돼. 그 요거는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끼리는 뭐가 성립한다 있노? 결합법칙 성립한다 있잖아, 그제? 합집합끼리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있어.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말은 이 가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제?
이 갈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끼리는 교환법칙도 성립한다 했지. 자, 그래서 교환법칙도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A합,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쳤는데? A하고 A가 아닌 거를 합집합을 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집합하고 뭘 합집합을 시켜봤자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치? 전체 집합하고 어떤 집합이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고가고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전체 집합이 되더라. 자, 그 다음 103번. 여기도, 여기 봐, 여기. 여기는 차집합도 들어있고 전체 여집합도 들어있네. 그럼 차집합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있지. 빨리 이렇게 일단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여집합도 항상 풀어라 있지. 빼기 A 빼기 B 반드시 고쳐야 돼. 전체 여집합 빨리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분배법칙 뭐 이런 것들. 그 요건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돼. 풀어줬다. 자, 이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이렇게 그제? 그럼 A 교 A 여집합, A 교 A 여집합 합집합, A 교 B, A 교 B 이렇게. 자, A하고 A가 아닌 거를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공집합이 되겠지, 그제? A하고 A가 아닌 거하고는 공통되는 게 없잖아. G하고 G 아닌 거하고니까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는 거, 그제? 그럼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이잖아. 그러면 이 집합이 그대로 나오겠지.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하고의 합집합이니까. 자, A 합 B 교 A 여집합. 자, 이거는 뭘 먼저 써야 될까? 딱 분배법칙. 분배법칙.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분배법 쓴 거야.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네. 그럼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다시 이거는 또 뭔데? B 빼기 A랑 같은 말이죠. B이고 A가 아닌가? B 빼기 A. B이고 A가 아닌가? B 빼기 A. 그게 104번. 그 다음 105번. 자, 이것도 뭘 먼저 고쳐야 돼? 빼기는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A 교 B 합 A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뭘 고쳐야 돼? 전체 여집합. A 교에 B의 여집합 교 A 이렇게. 그 다음 무슨 법칙? 그 다음 무슨 법칙? 분배법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교집합끼리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있지. 자,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까? A교 B의 여집합. 아니, 이거는 같은 교집합끼리. 이제는 교환법칙 쓴 거지 또. 교환법칙은 A교 A는 그냥 A잖아, A, 그지? 그래서 이거는 A 교 B의 여집합 이거 같. 다시 A 교 B의 여집합은 A 빼기 B란 말이지. A 교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와 같. 그다음 106번 B 빼기 A 교 B의 여집합. 자, 빼기부터 고쳐야 되겠지.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뭐야, 다시. B 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같은 교집합끼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갈로가 필요 없다, 그제? 같은 교집합끼리는. 이제 교환법칙 하나 써버리죠. A 여집합 교 B. 다시 교 B의 여집합. 이제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제? 같은 교집합끼리니까.
B하고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 B하고 B가 아닌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 B하고 B가 아닌 거하고 공통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 그게 106번. 107번. A 합 B 교 B 빼기 A의 여집합. 자, 이건 뒤에 거 곧 정리해야 되겠지. 뒤에 거는 B 교 A 여집합이잖아. 그거의 여집합. 자, 다시 요거는 뒤에 거 요거를 전체 여집합이니까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 더 쓸게. A 합 B의 교집합, A 합 B의 여집합. 같은 말이지. 자, 왜 이렇게 썼는데? 분배법칙 쓰려고. 자, 그랬더니 A 합 B 교 B의 여집합. 자, B하고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지. 자, 공집합이 되니까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의 합집합은 A가 그대로 돼.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는 거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이 아니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 셀 수 없다, 그지? 자, 요 안에 몇 개 들어있는가를 셀 거야, 지금부터. 요 안에 몇 개 들어있는가를 셀 거야. 자, 그건 요렇게 셀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 더하기,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를 더해버리면, 요 부분은 몇 번 쳐서? 한 번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N, A 합 B. N 요거는 무슨 뜻이라 했노? 원소의 개수라 했다, 그제? N 그런 거는 요거는 N, A 더하기 N, B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은 두 번 쳤잖아, 그제? 그래서 N, A 교 B를 해줍니다. 식을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봐.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파란색에 들어있는 개수 더하기 빨간색에 들어있는 개수 빼기. 이건 두 번을 쳤으니까 한 번 빼주는 거야. 두 번을 쳤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럼 A 빼기 B는 여기잖아, 여기. 요 안에 몇 개 들어있노? 이 말이야. A에 들어있는 개수에서 요 개수를 빼야 돼. N, B 하면 안 돼. N, A 교 B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빼야 돼. N, B를 해버리면 틀린다. N, A 교 B를. 조심해야 돼, 이거는. A 빼기 B에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셔야 하면 A의 개수에서 교집합에 있는 개수를 빼더라, 이 말이야. 교집합에 있는 개수를 빼더라. 108번. A는 9개, B는 10개, 교집합이, 이 말은 이 말이지. 자, 여기 봐. 항상 맨 다이그램 봐. 교집합이 2개네. A에 9개가 있고, B에 10개가 있다, 그제? 자, 그 말은 여기에는 7개가 있고, 여기에는 8개가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럼 봐. 만약에 이제 구하라는 게, 지금은 합집합 구하라 있지. 합집합이니까 9하고 10을 더해서 빼기 2를 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N, A 빼기 B를 구하라 하면 얼마? 7이죠. N, A 빼기 B를 요 안에 몇 개 있노? 했다, 그죠? 그러면 7이 되는 거죠. N, B 빼기 A를 구하라 하면 8이 되는 거죠. 요 안에 몇 개 있노? 했으니까 2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되는 거죠. N, A 교 B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벤다이그램을 잘 생각해. 집합은 연산 뭐든지 간에 벤다이그램을 자꾸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자, 요거는 그대로 우리 식에 집어넣으면 N, A 합 B를 구하라 했지. 자, 그거는 A에 들어있는 개수, B에 들어있는 개수, 동시에 들어있는 개수를 두 번 쳤으니까 한 번을 빼면 되는. 그럼 A에는 5개, B에는 9개,
교집합에 3개. 그 14에서 3을 빼니까 11이 된다. 그 다음 110. NA는 14, NB는 12, 합집합이 열을 때 교집합을 했다. 그제? 그럼 이것도 N, A 합 B는 NA, NB, NA 교 B.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네.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요거잖아. 그제?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합집합의 개수가 20개. A는 14개, B는 12개. 우리가 구하는 X가 이렇게. 그럼 여기 26이니까 답은 이렇게. A, A교집합 이것도 N, N, A 합 B라는 놈은 N, A, N, B, N, A 교 B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합집합이 17이네. A가 10개고 우리가 구하는 게 N, B 교집합이 8개. 그럼 요거 빼면 2니까 X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B에는 원소의 개수가 요만큼입니다. 자, 14번에는 봐. 요거를 구하라 했는데, 즉 요거를 구하라 했다. 그제? 요거를 구하라 했는데 AB의 개수가 9개고 5개잖아. 그런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건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14개가 된다는 거죠. 자, 또 요거는 이렇게 보자. 전체 집합이 14개야, 14개. 그 다음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그런데 교집합이 여기에 4개가 있어. A는 7개가 있어, 그제? A가 7개 있다는 말은 A 빼기 B에 3개가 있다는 말. A의 7개라는 말은 교집합이 4개이기 때문에 A 빼기 B의 자리에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전체는 14개잖아, 그제? 전체는. 그럼 요게 7개잖아, 7개. 그럼 나머지 요 1번 자리와 요 2번 자리에 7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요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더하면 요게 7개가 됩니다. 자, 먼저 A 여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니까 7개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14개니까. A 요 안에 7개가 있잖아. 그럼 A가 아닌 쪽에는 몇 개 있나 했으니까 전체가 14개이기 때문에 7개가 있다. A 빼기 B에는 몇 개 있노 했으니까 파란색 3개가 있다. A 빼기 B에는 3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봐.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돼. A 교 B 전체의 여집합 요 안에 몇 개가 있노 이 말이잖아, 그제? 더 모르간 법칙. 그러면 A 교 B가 아닌데 몇 개 있노 했으니까 A 교 B에 네 개가 있잖아. 그럼 그거 아닌데는 나머지니까 열 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A 교 B가 아닌데 몇 개가 있노? 전체 집합이 24개야. 그다음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자, 지금도 교집합 안에 7개가 있다 돼 있네. 항상 교집합부터 찾아야 돼. 그래야 나머지 걸 계속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에는 13개라 있지. 그럼 나머지 13개니까 6개는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B는 15개라고 했지. 요게 7개니까 나머지 8개는 이렇게 있겠네. 그럼 자, 요 안에 총 몇 개야? 15개, 21개네, 그지? 요 안에 21개가 있다는 뜻은 이 바깥쪽에 3개가 있다는 뜻이겠지. 자, 해서 봐. 이런 문제는 뭘 잘 이해를 해주면 되느냐 하면 집합이 이렇게 2개일 때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4번 이 4개 부분에 몇 개씩 있다 하는 것만 찾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봐. 이제 문제 풀면 돼. B가 아닌 거 몇 개가 있으니까 B 안에 15개가 있네. 그럼 아닌 거는 나머지 9개씩. B에서 A를 빼면 8개. B에서 A를 빼면 8개. 자, 그럼 A 합 B가 아닌 거지. A 합 B가 아닌 거는 바로 이쪽 부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3개다. 전체에 2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19개가 있어. 합집합에.
자, 그 말은 이 바깥쪽에 3개가 있다는 말이지, 그지? 합집합에 19개가 있으면 전체가 22개니까. 그 다음 B에 12개가 있어. 요게 12개가 있는 거야, 요 안에. 그럼 요거 12개, 바깥에 3개, 그럼 15개지. 여기에 몇 개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7개가 있다는 말이야. 요까지를 알 수 있잖아, 그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보고. 그럼 B가 아닌 거 몇 개가 있으니까 빨간 게 12개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총 10개가 있겠다. B가 아닌 거, 그지? A 빼기 B는 7개네. 그 다음 요것도 A 합 B의 여집합에 있는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그거는 3개야 되겠지. 합성 또 3개다. 전체에 25개가 있지.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합집합 안에 20개가 있네. 그럼 남아 있는 5개는 이 바깥쪽으로 있겠지. 그럼 합집합 안에 20개, 20개. 자, 그런데 A에는 14개, B에는 11개야. 그 두 개를 더하면 25개지. 그럼 그 5개가 바로 공통되는 거네. 그지? 요게 공통이 5개면 요거는 9개라는 뜻이고 요거는 6개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 구해졌다. 자, 그러면 A가 아닌 건 몇 개가 있으니까 A가 11개니까 나머지는 14개가 있다. B 빼기 A는 몇 개고 6개. 그 다음에 요거는 A교 B가 아닌 거 됐지. 그럼 A교 B가 5개니까 아닌 거는 총 20개가 있다.